안녕하세요. 뚝딱입니다. 오늘은 건강을 위해서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카모트를 노릇노릇하게 볶아서 곱게 갈아 밀가루 대신 사용해서 육전을 한번 해볼게요. 엄마, 건강은 좋은 밥 습관에서부터 시작한다는데, 밀가루 대신 카모트로 사용하는 거, 그게 진짜 가능해? 그럼 맛도 더 좋다. 큰일이네. 이 영상을 밀가루 사장님들이 싫어하겠다. 카모트는 요한 컵, 180ml 사용할게요. 이거 씻어야 돼요. 씻어가지고. 이렇게 헹궈주시면 돼요. 너무 막 문지르면 안 돼요. 네 번만 헹궈줄게요. 물기를 빼주셔야 돼요. 자, 물기 빠지게 요리 놔두고, 고기부터 먼저 소금하고 간해서 놔둘게요. 자, 한우 설기 300g 준비했어요. 맛있겠죠? 키친타월 하나 깔아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핏물을 조금 제거할게요. 눌러서 핏물 조금 제거해 줄게요. 핏물도 별로 안 나와요. 자, 소금은 자기 취향껏 하시면 돼요. 저는 소금만 솔트. 수북하게 한 티스푼. 설탕 한 티스푼. 고춧가루 좀 해라. 한 티스푼 넣을게요. 설탕. 섞어 먹어요. 그걸 뿌려준다고? 응. 이거 다 안 듭니다. 이렇게 섞어 살게요. 다 이렇게 골고루 뿌려주세요. 간베개 먼저 이렇게 해놓고 다른 거 하면 돼요. 너무 많이 얹히면 짜요. 골고루 가긴 하는데 주위에도 골고루 떨어진다. 자, 쪽파 13g. 청양고추 하나. 진간장. 2스푼, 3스푼, 멸치 액젓 1스푼, 참기름 1스푼, 매실액 반스푼, 그리고 이제 통깨. 빠가 너무 좋아요. 고춧가루 1스푼. 카모트를 기름 없이 볶습니다. 자, 볶아서 해야지 더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물기 있을 때는 프라이팬에 달라붙어도 이제 물기가 없어지면 이제 괜찮아져요. 이제 괜찮지요. 자, 이렇게 노릇노릇해지면 불 끌게요. 자, 지금은 갈아야 돼요. 지금은 맵긴해요. 팬이 뜨거우니까 이렇게 해서 빨리 식힐게요. 한번 먹어봐. 그냥 이래 먹어도 돼. 이래 먹어도 되는데. 맛있어. 고소하게 맛있지? 또 이걸 갈아서 우유에 태워 드셔도 되고, 물에 끓여서 차로 드셔도 됩니다. 약간 맛있어요. 되게 고소하고 맛있어. 맛있지? 누룽지 같기도 하고, 약간 뭐, 이거 뭐지? 이런 거 비슷한 거 있는데 맛이? 길이야. 어? 길이야. 맛있다. 이게 또 물 줄 때 다 먹겠다. 고마워. 분쇄기로 갈아봅니다. 걸러서 한번더 갈아? 응, 한 번 더 갈아줘. 이게 안 맞게도 저런 데서 가는 것보다 매 안 걸려. 체에다가 이렇게 한번 쳐주세요.
꼬신내 난다 야 이렇게만 해도 장난 아니야. 꼬신내가 장난 아니지. 아 곱다. 우와. 자 이래가지고 이것도 한번 갈아요. 이건 우유에 태워 먹어도 돼요. 우유에. 자, 계란 3개 했어요. 자, 이렇게. 앞뒤로. 오, 모래 같다. 모래 같지? 이건 뻥꾸 났네. 펜 달구고 나서 2단으로 했어요, 저는. 어떻게 넣어야 될까? 자 이렇게 노릇하면 내주면 돼요. 앞뒤로 노릇하게 되면 자 놔볼게요. 그냥 먹어보고 간장도 찍고 그래봐. 간 다 됐어. 안 찍어 먹어도 되겠다. 아니 뭐 감부든지 밀가루든지 뭐. 전혀 티가 안 나. 고소하고 맛있구만. 더 맛있어 고소하고. 카무트는 관계가 맛있네. 볶아서니까. 아니 고기랑 카무트랑 먹으니까 밥도 안 먹어도 되겠다. 여기 이게 다 들어가 있어 이게. 맞지? 맛있어. 내가 만들었지만은. 너무 맛있다. 내가 만들었어도 맛있어요. 평소에 사용하는 밀가루에는 밀이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과 미네랄도 떨어지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계량된 밀에는 글루텐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게 문제인데 이렇게 밀가루 대신 카무트로 사용하면 글루텐 함유량도 훨씬 낮추고 풍부한 영양 성분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는 거지. 이제 우리가 밀가루보다 그렇게 카무트 갈아서 하니까 더 좋다. 더 좋지. 우리가 비록 광고를 통해서 카무트를 알게 되었지만 벌써 5개월째 카무트를 먹으면서 좋은 밥 습관으로 내 건강까지 찾은 것 같아서 광고라고 생각이 안 들어. 나도 카무트 계속 사 먹고 있어. 맛도 좋은데 건강에도 좋으니까 안 먹을 이유가 없어. 여러분들도 카무트 다이아몬드 정품 거고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셔서 좋은 밥 습관으로 건강 챙기세요.